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게 그게 이제 정당의 존재 이유이죠. 그것이 또 정상적인 방법이고. 그러나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선거연대가 가능하고 선거연대는 뭐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합당이라는 것은 그 당의 이념 정체성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? 예를 들면 선거용 페이퍼 정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론적으로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이른바 이 반MB라고 하는 현재의 국면 속에서 굉장히 특수한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걸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곤란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한국 사회에서 이 진보 정당은 사실은 역사는 지금 비록 뭐 1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진보 정당이 자신의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화하고 성장 발전하겠다는 그 전략은 지금과 같이 한국 사회가 양극화로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른바 자유주의적 대안으로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측면에서도 진보 정당의 독립적인 존재, 정치 활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서